자, 오랜만에 선빨무 가도록 할게요. 3대3 선빨무. 우리 편부는 토스와 테란이고요. 상대 일단 다섯이 저그. 다음 게이트 포지를 올려주면서 컷웨어를 좀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. 스카웃이나 좀 써볼까? 초반에 컷웨어 하면서 스카웃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오버가 미네랄을 가려놨죠. 이거는 캐논 하나만 지으면 돼요. 바로 빼네, 오버. 코 하나 짓고. 다른데 위치는 어떻게 돼 있으려나? 와, 트리플 커맨드 센터 좋네요. 네. 가스를 좀 많이 올리도록 할게요. 공업 돌리고 파일럿은 좀 넓게 넓게 퍼놓도록 하겠습니다. 예, 8년 시야가 중요해요. 선빨무에서는. 3스타까지 올려줍니다. 컷웨어 뽑아주고요. 네. 다른 쪽 종족을 알아야 되는데 테란 한 명인데요. 그 듀얼 코어도 만들 준비해야 되겠다. 숄더업 눌러주고. 네. 왜냐면 공중 유닛 위주로 뽑을 거라서 숄더업을 먼저 눌러줬어요. 커세어는 바로 움직이진 않도록 할게요. 상대 위치를 좀 파악하는 것도 좋겠지만 커세어 4마리 되면은 네, 그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 바로 움직여주는 게 또 좋을 수도 있어요. 상대 진영, 빌드 이런 거를 파악을 빨리 하면은 좋으니까. 네. 저는 왠지 모르게 4마리 모아서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느낌이.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겠습니다. 커세어 금방 나오니까 쿨타임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. 사실은 오버로드를 한꺼번에 잡아버리기 위해서 한 번에. 히드라 벌써 나왔네. 그래도 잡습니다. 네. 한 마리 더 잡자. 그렇지, 도망가자. 어디가 어디가 왜 안가? 보냈었는데 왜 안갔어? 테라는 뭐하고 있지? 스캔 달고 12시 프로토스? 하늘의 왕자님 준비해야죠. 캐리어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뭔가 스카웃이 땡겨가지고 저는 스카웃을 할게요. 오버가 슬슬 나올 때가 됐는데 나왔다.
어, 소각도 됐어? 아, 저 잡아야 되는데 안 돼. 오케이, 도망가 도망가. 됐어. 이 정도면 충분해. 할 만큼 했어. 공업해주고, 자 그리고 스카웃의 시야 범위, 그 다음에 이동속도 증가. 이동속도 먼저 하고, 그 다음에 시야도 업그레이드 해줍니다. 그러면서 스타게이트 올릴게요. 네. 스카우트 모아주고. 테란 같은 경우는 7시님이 어떻게 잘 해주시겠죠, 옆에서? 쿨다운 눌러주고요. 해눈도 좀 많이 짓긴 해야 되겠다. 지금 지상 병력을 막을 만한 병력이 없으니까 이 쌓이면 바로바로 어? 뭐 12시 다 갔네? 나이스. 아 굿리버 아시님이 빠른 테크 견제로 이득을 봐주셨네요. 아니면 이거 그냥 온니컷에 해가지고 저그를 좀 괴롭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네. 3대2 상황이니까 온니컷에요 또 괜찮겠다. 진짜 괴롭히는 거지 컷에요를 계속. 근데 하늘의 왕자님을 안 뽑아놓으면은 테란이 혹시라도 드랍십을 태워서 공격 올 수도 있잖아요. 그래가지고 스카우트 뽑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참 애매하네. 어떻게 해야 될지. 커세를 좀 많이 뽑아야 되겠다 그냥. 아니 드랍시 보이면은 가가지고 잡으면 되죠. 생각해보니까 그쵸? 캐리어는 안 할거야. 커세 업그레이드나 하자. 마나 플러스 50 시켜주는 거랑 맵 개발 삐 떨어졌어. 업그레이드 돌려야죠. 곧 있으면은 되니까. 셔틀 같이 움직여도 괜찮겠는데? 스타게이트는 그냥 많이 올려놓게요. 나스 부족하다. 일단은 강독이죠. 오버워기 멈춰. 테란한테 한번 가볼게요. 드랍십이 있을텐데 역시나. 드랍십 잡자. 드랍십 드랍십.
그리고 커서열을 또 뽑아주세요. 방업 아마 데스 끝인데 오케이. 두 번째 방업도 눌러주고 그렇게 드랍씩 그냥 격추 계속 해주면은 테란 못 나올 것 같은데? 5시는 거의 다 또 이제 끝난 것 같아요. 리버에 의해서. 오버 어딨지? 오버 잡자. 오버 보기. 이탈 일로 와요. 나랑 놀자. 나랑 놀아요. 드랍쉽 아직 안 나왔나? 드랍쉽. 이거 드랍쉽이에요, 이거? 기다릴까? 어, 웹이 안 뿌려져. 웹 뿌려놓으면 왜 만에 있는 유닛들이 공격을 못해요. 그래서 웹을 이렇게 뿌려놓는 겁니다. 근데 마법 유닛들은 공격 가능합니다. 그니까 이 안에서 마법 스킬을 쓸 수 있어요. 스톰이라든지 그런 거. 이렇게 안 나와 이거 배틀 크루저인가? 아 배틀인가 보다. 안 나오는 거 보니까. 배틀을 커세어로 잡자. 좋았어. 그리고 오버로드 나왔을 것 같은데 이제 오버곡이 안 뽑으시네. 게임 포기하신 것 같아요. 업그레이드 다 됐고 사업이나 돌릴게요. 돌릴 것도 없으니까. 거의 다섯 부대야, 보세요. 다섯 부대하고도 절반. 스카우 버리면은 여섯 부대까지 가능하겠는데요. 아, 또 뽑고 있죠. 언제 나오지? 나올 타이밍 기다리고 있습니다. 여기다 패트롤 시켜놓을까? 왜 뿌려놓고 여기다 뿌리면 되지. 여기도 뿌리면 되고. 왜 이렇게 안 나와 근데 배틀 크루저. 쿨타임이 되게 길다 진짜 배틀이. 나왔다. 금방 잡아요. 커세가 많으니까. 업그레이드 풀업이잖아. 됐다. 다시 빼. 완전 풀업이에요. 네. 333업. 네, 상태왕분이 안 나가죠. 결정타가 안 들어가서 그런가 봐요. 여섯 부대. 진짜 여섯 부대네.
또 꽂고 계시나? 오! 트랍씨 반가워요. 일로 오세요. 몰라. 카세가 잡히더라도 잡는다. 다시 빠져. 특공대요, 특공대. 공중 유닛만 잡아주는 커세어 특공대. 몇 마리 잡히지도 않았어요, 근데. 한 부대 잡혔나, 한 부대? 한 부대하고 한 8마리 잡힌 것 같습니다. 그만큼 또 충원이 되니까 문제 없습니다. 한 번 더 올 것 같은데. 지금 뽑고 있죠, 아직도. 아, 안 뽑네, 이제. 이제 안 뽑으셔. 포기하신 것 같아요. 7시님이 끝내주셨으면 좋겠는데. 끝내기 힘든가? 그냥 드랍십 해가지고 지상명령 내려주면은. 그렇지. 랩천국 만들어줄게요. 랩천국. 근데 여기다 내리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은데. 생산 건물을 많이 지어놓습니다. 캔나 걸리거나 그러진 않겠지? 어, 하늘의 왕자님. 생고바 하늘의 왕자. 다 버려. 커세어 다 버리자, 이제. 쓸데가 없네요. 웹 다 쓴 거는 그냥 버리는 게 낫겠다. 근데 웹이랑 스카웃 조합도 괜찮네. 웹 뿌리고 스카웃으로 정리해주기. 골리앗이 못 때리니까. 웹 안에 있으면. 하늘의 왕자님 찍었습니다. 네. 이제 끝내야지. 아, 드디어 끝내러 오셨네요. 왜 뿌리면 돼? 탱크 머리 위에다가. 커세가 치미냐 이러네. 상황이 유리해졌으니까 이러는 거지. 뭐 또 밥만 먹고 커세어만 연습해. 거의 잘 안 쓰는데. 하늘의 왕자님도 있거든요. 아, 진짜 흰둥이님이 안 나가죠.
와, 왜 나 때려? 방금 나 때린 거죠. 설마 배신 때리진 않겠지? 에이, 설마. 불안하다 느낌이. 배신 때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. 엘리 수고하셨습니다.